안녕하십니까. 보케나니언 원장 서용석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 와오게 되면,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엘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만드는 근육들을 약간 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니스 엘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진단하는 부분은 이쪽 외측 상가를 잡고 발목을 돌려보면 엘보 쪽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가적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려고 하시면 이 엘보의 통증을 만드는 것이 여기 상완근 근육하고 이 팔 안쪽에 회외근이라는 이 두 가지 근육이 주된 근육이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발꿈치 자체에서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든지 약간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관절의 부피가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육이 약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육이 너무 많아서 팔꿈치가 펴지지가 않으면, 정상적으로는 팔꿈치가 요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엘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굴곡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칭하고 치료를 겸해서 하느냐 하면요, 일단은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이 상완근입니다. 상완근은 요 이두박근 밑에 있습니다. 고 근육을 요렇게 누른 상황에서 손목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옵니다. 그러면 팔꿈치 통증도 있지만 근육을 잡고 있는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몇 번을 해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완의 내측에 보면 회근이라고 있는데요, 회근은 요 팔꿈치 안쪽에 약간 누르면, 옛날 급소 합기도나 이렇게 하면 여기 누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마사지해서 풀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버리면 엄지손가락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위치를 딱 쥐고 나서 손목을 움직여주면 팔꿈치에 있는 요골과 척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손목을 움직여주면 자체적으로 근육의 붓기가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 자체가 펌핑이 되어 있는 게 좀 줄어들고,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근육이 많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잡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제대로 잡으면 얼굴이 찡그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목을 움직여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 주사제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아서 통증을 줄이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팔꿈치 사용을 안 하는 게,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제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누르고 손목을 움직여서 근육 두 가지를 풀어주고 나면 통증 자체가 빨리 가라앉습니다. 한번 팔꿈치가 아프시면 이렇게 한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통증을 조금 경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